부채의 경우 실질 가치가 증가해서 가계와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금융기관이 부실화로 연결된다. 아래 그러면 A국 총수요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총수의 곡선 AD0에서 AD1으로 이동하는 직접적인 요인, 평행이동인데 정부의 확장적 재정지출 정책 시행, 총수요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요인은 정부 지출, 민간 투자, 소비, 수출 등이다. 노동의 생산성 증가와 기술 진보는 총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시행하면 총 수요가 증가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한국의 실업률은 4.8%에 반입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은 8.7% 선진 7개국 G7이라죠. 8.3% 유럽연합 EU는 9.5%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의 경우 블랭크가 많아 실업률이 선진국보다 낮게 계산한 것이다. 졸업 후 공무원을 준비 중인 사람? 수험생은 뭐요? 실업자지. 은퇴 후 손자들을 돌봐주는 전직 회사원. 실업자. 가사와 육아 부담으로 취업을 포기한 전업주부. 비경제활동이죠. 그러니까 실업자, 비경제. 실업자 뭐요? 비경제활동자. 그죠? 면접에서 여러 차례 낙방해 구직을 하고 있는 사람. 당연히 실업자 하나만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졸업 후 구직활동 취업이네. 쉽네요. 갑작스런 국제 원자재 상승으로 A국의 총 생산이 감소하면서 물가가 상승하나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전했다. 스태그플레이션. 아래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앙은행 총재와 기재부 장관이 나눈 대화다. 이 대화에 대한 올바른 설명으로 모두 고르시오. 무엇보다 서민 생활 안전을 위해 이자율을 올려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이 급선무이다. 물가 안정도 중요하지만 경기 침체를 완화를 위해 재정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죠. 뭐야, 얘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동시에 서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과 재정 확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 총수요를 늘리더라도 이자율을 높이는 정책이 다시 총수요를 줄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삼는 것은 경제 정책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 따라서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을 동시에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이자율을 높이는 정책은 투자 지출과 소비자 지출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총수요를 감소시키고 단기 균형 산출량이 줄어 물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죠. 이에 따른 단기 균형 산출량 감소가 노동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실업률을 높이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정 확대 정책은 총수요를 늘리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완화시킬 수 있지만 자연 산출량이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죠. 자연 산출량은 장기적으로 자연 실업률 상태에서 달성할 수 있는 산출량을 의미하며 재정 확대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연 실업률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재정 확대 정책은 총수요를 확대시켜 산출량이 감소를 상쇄하는 정책으로 단기적으로는 산출량 감소를 상쇄할 수 있지만 생산량 감소를 막기 위해 늘린 총수요 때문에 물가 수준은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의 물가보다 더 높게 나타납니다. 또한 높아진 물가 수준에서 균형이 이루어져 오랫동안 높은 물가에 대한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정 확대 정책은 생산비 상승을 생산량 감소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에 전가하는 결과가 나타난 거죠. 아래로는 A국이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각 시기별 A국이 경제 상황에 대한 올바른 것.
기업과 리을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그렇죠? 지긋시기는 경기 침체. 이므로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이 실시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국공채 발행을 통한 경기 부양 재원 조달, 즉 적자 재정 정책은 경기 불황기인 디귿시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니은 시기는 물가가 상승하고 실업률을 감소하는 경기 호황기에 해당한다. 또는 이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간의 역의 관계를 보이는 필립스 곡선을 설명이 가능하다. 경기 침체의 경우 출구 전략에 대한 논의가 나오기 어렵다. 아래는 노동 통계를 산출하는 데 필요한 A국의 인구 조사 자료다. 이를 바탕으로 실업률과 경제 활동 참가율을 올바르게 산출한 것은 전체 인구가 4천만 명이고 15세 미만의 유년층이 1천만 명. 이므로 15세 이상 인구는 3천만 명이다. 그렇죠? 한편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경제활동 인구는 2천만 명이다. 경제활동 참가율과 실업률을 모두 합하면 다음과 같은데, 경제활동 참가율 이퀄 15세 이상 인구 나누기 경제활동 인구죠. 2천만 명, 그러니까 3천만으로 나누면 이제 67% 되는데, 실업률은 뭐예요? 공식이 있는데. 실업자. 취업자죠. 그러니까 2000분의 5000. 그러니까 2500, 4분의 1이니까 25%네. 빌리니 서비스 인덱스인데, A국의 경제 단체가 전국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BSI다. 뭐야 이거? BSI 지수,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기업 활동의 실적과 계획, 경기 동향 등에 대한 기업과 자신들의 의견을 직접 조사하고 지수화해 전방적인 경기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지표다. 이 지수의 유용성은 기업자들이 경기를 판단 및 체감하거나 예측 계획하는 행위들이 단기적인 경기 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경향적인 사실의 바탕을 두고 있다. 도표를 보면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 간의 BSI가 점차 벌어지고 있어 체감 경기로는 둘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네. Efficiency Based Story 뭐예요?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할수록 생산성도 상승한다. 높은 임금은 우수한 인재를 불러주죠. 높은 임금은 근로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근무 태만을 줄인다. 높은 임금은 이직을 감소시켜 이직으로 인한 비용을 감소시킨다. 그렇지? 높은 임금은 직원들의 사기를 증진시켜 기업의 생산성이 오르게 된다. 아래 기사는 금리 인상과 관련한 A 교수의 발표다. A 교수는 최근 뭐 물가 상승은 작황 부진가 뭐 해서 나오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스태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을 합성한 신조어가 뭐예요?
아,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 합쳐한 거죠. 경기가 침체함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르는 거죠. 써놔야겠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자 뭐 나오는데 뭐야 얘는 또 연결이 즉각적으로 이루지 않는다. 가진 기능이나 능력 등이 다르고 일자리가 요구하는 노동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취업은 불가피하다. 일자리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망이 확충종을 통해 뭐야 나오는데 뭐야 마찰적 실업이죠. 이 글은 마찰적 실업에 대해 설명했는데 구조적 실업은 일부 산업이 급속한 서양화 아닌가? 등으로 인한 노동 공급 과잉으로 발생하는 실업으로서 장기간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 경기적 실업이란 경기 침체로 인해 발생하는 대량 실업으로 케인스적 실업이란다. 노동시장. 실업률은 경기를 생각한다? 이상한데? 맞다고 이게? 아, 봅시다. 기업은 새로 고용하는 노동자들이 한계 생산물이 그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실질 임금과 같아질 때까지 고용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렇지? 실질 임금 같아질 때까지? 그러므로 리을은 맞다고. 노동 수요 곡선은 실질 임금과 노동의 한계 생산물, NPL이 가설지는 점을 연결한 것이다. 뭐 어쩔 수 없네. 외워야지는. 노동 수요는 한계 생산물이 함수이기 때문에 한계 생산물을 변화시키는 자본이 증가나 기술의 발전 등은 노동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이동시킨다. 기술의 발전이나 자본량의 증가는 노동자들이 한계 생산물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노동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수평 이동시킨다. 따라서 디귿은 맞는 말이다. 기술 수준이 증가하면은? 아. 노동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리을을 왜 맞지? 아, 미음. 아, 노동 수요. 노동 공급 곡선 뭐 이런 거 알아야 되네. 미래 소득이 감소할 것을 예상하면 여가 시간을 줄여 노동 공급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먼저 실질 임금이 증가하는 여가의 기회비용을 증가시킨다. 즉, 노동 공급에 따른 이득이 증감으로 여가의 기회비용이 증감으로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고 여가를 감소시킨다. 이런 현상을 대체효과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실질 임금과 상승은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지 않더라도 소득을 증가시킨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할 때 가계는 소비재의 소비를 늘리고 할 뿐만 아니라 여가 시간도 늘리고자 한다. 즉 실질 임금의 상승은 노동 공급을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를 소득 효과라 한다. 뭐야? 실질 임금의 상승은 노동 공급을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대요. 이를 소득 효과라 하는데. 그러므로 실질 임금이 상승할 경우 대체 효과의 크기와 소득 효과의 크기에 따라 노동의 공급은 증가할 수 있고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니은은 틀린 기술이다. 실질 임금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한 부위의 변화는 노동 공급 곡선을 수평 이동시킨다. 예를 들어 일본의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재산상의 큰 손실이 발생할 경우 여가를 즐기기보다는 더 많이 일해서 부위 감소를 상쇄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래 소득이 감소할 것이 예상되면 소득 감소분을 만회하기 위해 노동 공급을 늘리고 여가 시간을 축소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험은 맞다.
아, 고정 비용이 있어서 이거 해로 안 하네. 해골대는 인객 인수, 퇴직금 정산. 많죠? 인원 재배치 등. 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채용할 때는 직업 훈련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업들은 경기 변동에 의한 영향을 확실히 확인한 후에 해고와 채용을 하게 하고, 결국 실업인은 경기에 후회하게 한다. 그러므로 기업은 틀린 기술이다. 경제 정책이에요. 기획 시기에 취해야 할 것은 뭐죠? 매입, 국공채 매입하고, 지급 준비를 인하하고, 재할인율을 인하하고, 예산 편성을 적자로 하죠.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확대 재정 정책을 사용하는데 이를 국공채를 매입하고, 지급 준비율 및 재할인율을 인하여 통화료를 늘림으로써 시중 금리를 낮춰 총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적자 재정이 발생한다. 매입, 인하. 자, 국공채는 매입하시고, 지급 준비율은 인하하고, 재할인율은 인하합니다. 예산 편성은 적자죠. 한국은행 통화정책. 자산 계정 국채 1,000억 원 증가, 부채 계정 지급 준비 1,000억 원 증가, 시중 통화 공급이 증가했다. 그렇죠? 자산계좌이나 국채죠. 공개 시장 조작 후 중앙은행 대차 대조표에 자산과 부채 계정이 동시에 증가했다면 증권시장에서 국고채를 매입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 중앙은행이 국고채를 매입하면 시중 통화량은 증가하면 이자율은 하락해 실질 GDP가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외국은 중앙은행은 자국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A국 중앙은행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완화의 신호에 따라 출국 전략에 의해 기준금리를 인상한 첫 번째 중앙은행이 되었다. 기준금리란 각국 통화 정책의 목표가 되는 단기 금리를 말하는데, 즉 중앙은행이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결정하는 정책 금리다. 금리란 돈에 대한 이자를 의미한다. 그래서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기준 금리를 내려 시중에 보다 많은 자금을 유통시켜 경기 부양 효과를 유도할 수 있으며, 반대로 기준 금리를 올리면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경기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기준 금리가 상승하면 은행 대출금이라도 일반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이자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인상된 금리만큼 더 높은 기대 수익이 나타날 때 투자를 하게 되므로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 금리가 인상되면은 더 높은 이자율을 따라 외국 자본이 유입되어 A국 화폐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A국 화폐 가치가 올라가고 달러 대위 환율은 하락한다. 그렇죠. A국의 달러 대비 A국 화폐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A국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을 제시한다. A국 기업 투자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국으로 외국 자본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아래 표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A국의 소득세율 체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 올바른 분석은?
세율이 높네요. 높아질수록 가격이. 과세 대상이 4천만 원인 경우는 뭐야? 사용하니 뭔 소리야? 자, 그렇죠? 맞죠? 네. 과세 대상이 금액의 증감에 따라 세액은 비례적으로 늘어난다. 과세 대상 증감.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잠깐만. 이에 대한 올바른 분석? 4천만인 경우는 400. 1번 아닌가? 5번이 망했다. 과세 대상 금액이 증감에 따라 세액은 비례적으로 늘어난다. 과세 대상 금액이 3천만인 사람이 부담하는 세액은 280만 원이다. 과세 대상 금액 8천만 원에서 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5%가 되지 않는다? 누진세는 과세 대상 금액을 나눈 후각 구간에서는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구간별 과세 대상 금액이 올라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 대상 금액이 8천만 원이면 2,400만 원까지는 5% 세율이 적용되고 2,400 초과 4,600 이하인 부분은 2,200은 10% 세율이 적용된다. 이거 복잡하니? 8천만 원인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은 1,190만 원. 2,400만 원 곱하기 5 플러스 2,200 곱하기 10 플러스 3,300 곱하기 25가 된다. 1,190만 원은 8,000만 원의 약 15만의 15%인데. 2,400만 원 곱하기 5% 플러스 2,200만 원 곱하기 10% 플러스 3,400 곱하기 25%가 된다. 세액이죠? 390만 원은 8,000만 원의 약 15%에 해당하는데. 과세 대상 금액 8천만 원에서 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5%가 되지 않습니다. 과세 대상 금액의 증감에 따라 세액이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비례 세율의 특징입니다. 동일한 과세 대상 금액 구간에서는 소득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 대상 금액이 3천만 원인 자가 부담하는 세액은 180만 원, 2,400 곱하기 5% 플러스 600만 원 곱하기 10%. 과세 대상 금액이 4천만 원인 자가 부담한 세액은 280, 2,400만 원 곱하기 5, 플러스 1,600 곱하기 10%. 모르겠네, 무슨 소리지, 않아도. 대충, 감은 오는데, 문제를 못 맞추겠어, 나. 이런 거 이제 그래야지. 금리 상승. 화폐 보유. 기회 비용 상승. 현금 통화 비율. 초과 지급 준비율. 통화 총수. 이자율이 상승하면 화폐 보유 기회 비용이 상승해 민간의 현금 통화 비율과 은행 초과 지급 준비율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통화 승수가 커지고 통화 공급량이 증가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통화 승수가 높아져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유동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커진다. 하락, 상승. 자동화 안정장치. 정책이 이게 뭐냐면 정부가 재량적인 정책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경기 진폭을 줄여드는 기능을 말한다. 자동화 안정장치 대표적인 예로는 누진세와 실업보험 제도가 있으며 경기 변동의 폭을 자동적으로 완화시키는 장점이 있다. 누진세 제도는 경기가 호황일 때 세금을 더 걷어 경기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크게 발생시키는 데 비해 실업보험은 경기가 침체일 때 실업급여 지급을 통해 총수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 누진세와 실업보험 제도 등이 대표적인 예죠. 경기 회복기에는 오히려 회복을 더디게 할수 있다. 한계 소비 정향이 클수록 자동 안정화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정책 당국이 경기 진단과 경제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집행하는 데 시차를 줄일 수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프린스턴 대학의 폴 크루그먼 교수는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재정 지출 확대가 절실하다고 줄곧 조장했다. 사회 간접 자본을 늘릴 수 있다. 통화 정책보다 정책 효과가 빠르다. 승수 효과를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사실상 유동성 함정이 빠진 상태에선 재정책밖에 효과가 없다. 아래 사례를 통해 설명하시는 것. 이자율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서 가계는 가까운 장래에 이자율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해 여유 자금을 장기 채권 대신 현금이나 단기 금융상품에만 투자한다. 기업은 경기 하락을 염려해 설비 투자와 채용 계획을 미루게 된다. 이런 국면에서 중앙은행이 아무리 통화 공급을 늘려도 소비와 투자가 늘지 않아 경기 부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유동성 함정이죠. 유동성 함정, liquidity trap이란 정부가 통화량, 즉 유동성을 늘려도 금리가 매우 낮은 상태에서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현금을 보호하려고 하고 소비나 투자를 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그렇죠? 딜레마는 삼각 딜레마라나요? 정부가 추구하는 3대 정책 목표 가운데 두 가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는 반드시 포기해야 한다는 딜레마를 말한다. 이때 세 가지 정책 목표란 환율 안정, 통화 정책 독립성, 그리고 완전한 자본의 노이다. 최근 전 경제부총리 케이시가 한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 경제 정책의 방향에 대해 한마디 했다. 나라면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A 대신 B를 선택하겠다. 금리 대신 환율을 선택하겠다. 환율을 내리면 수출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이 높은 환율과 낮은 금리로 수출을 상당히 많이 했고 이익이 많아서 견디림이 있다. 물가 안정 대책으로 일부에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환율 낮춘 쪽으로는 정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헌재 주전 부총리는 그동안 높은 원 달러 환율, 낮은 원화값 덕택에 기업들이 수출 경쟁력을 높여 돈을 많이 벌었으니 이제는 높은 물가로 교하는 국민들을 위해 양보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금리 인상은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고통을 받지만 환율 하락은 기업들이 직접 타격을 받는다고 본 것이다. 정부가 걷어들은 세금은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뉜다. 직접세는 소득 재분배와 효과와 담세 능력에 따른 공평 과세가 가능하다. 하지만 조세 정의 강에 탈세와 근로 의욕 저하 등 부작용이 있다. 다음 직접적인 사례가 아닌 것은 법인세, 상속세, 양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직접세다.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간접세죠.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국세, 직접세, 보통세에 속한다.
상속세 또한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의존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국세이며 보통 세이고 직접세다. 그리고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에 대해서는 부과되는 조세이며 재고 자산을 위해 자산을 위해 양도한 양도로 인한 자본 이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 소득세다. 아, 이거 외워야겠네. 법인세는 법인. 근데 이거 어떻게 외우지? 반복해서 외워야지. 데프트 투 인컴 총부채 상환 비율 규제 강화와 자,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거리가 가장 먼 곳. 먼저 주택 구매 수요가 감소하는 게 가능하죠? DTI 규제 강화가 뭐냐면, 자, 주택 담보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게 DTI거든요. 정부의 DTI 규제 강화는 주택 구매 수요를 감소시켜 부동산 경기 회복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이 확대되지만 가계 대출이 부실화할 우려는 줄어든다. 지금 부담으로 주택을 사려는 사람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사람이 늘어나 전세는 가중될 수 있다. 그래서 주택 구매 수요가 감소하고 가계 대출이 부실화할 우려가 줄어들죠. 부동산 경기 회복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죠. 저축은행 PF 부실이 확대되죠. 가계 저축률 하락의 원인. 가계 부채 증 거죠. 자, 가계 저축률 하락의 원인이 뭐요? 가계 부채 증 거죠. 통화 승수는 본원 통화, 한 단위가 본원 통화에 몇 배에 달하는 통화를 창출해 나는 걸 나타내는 지표다. 다음 중 통화 승수를 증가하는 요인. 대기업의 현금 보유 비율 감소랑 카드 활성화에 의한 현금 통화 비율 하락, 니은과 비음. 둘러 좀 많이 쉬워요. 지난달 9월 중 외환시장에서 원화가는 달러당 1200원에서 1100원대에 진입하는 강세 환율 하락을 보였다. 원화 가치가 상승한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곳. 원화 가치 왜 상승해요? 국내 기업의 실적 상승에 따른 외국인의 주식 매입이 증가했다. 가능하죠? 국내 경기 부진과 유행병 영향으로 국외 여행이 감소했다. 가능하죠? 달러와 차입 여건이 호전되며 공기업이 국외 채권 발행이 증가했다. 외국이 좋으면 뭐 올라가는 거예요. 물가 무역 규모를 반영한 원화의 실효